안녕 얘들아, 나 왔어. 나 요즘 이렇게 나무조각 배우고 있는데, 나는 나무조각을 생전 태어나서 처음 해보거든? 아마 너희들도 나무조각을 안 해봤을 거라고 나도 생각해. 그래서 대학생 때 돌을 한번 깎아본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무조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도록 할게. 고마워해도 좋아. 우선 여기 보이는 요 나무 토막을 요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걸 알아야 돼. 선생님이 말씀해주셨는데 동그란 굿깎기부터 할 줄 알아야 조각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. 그래서 굿깎기의 첫 시작은 지금 보이는 나무의 정면에 가장 가운데 있는 중심점을 찾아주는 거야. 이렇게 중심점을 찾아줬다면 거기에 맞게 십자가를 쭉쭉쭉쭉 그려주는 거야. 그 다음 완벽한 동그라미들을 각 면에 맞게 그려주는 거지. 근데 어차피 원기둥부터 만들어도 돼서 다 그릴 필요는 없고 앞뒤만 그려주면 돼. 그 다음 이렇게 딱 대놓고 이렇게 쭉 꾹 나무를 깎는 거야. 이걸 내가 직접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쫄려. 이 잘못 깎으면 완전 다 나가리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완전 그런 두려움도 들긴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어차피 잘하고 싶어도 못한다. 잘하려는 강박을 가지면 더 못한다.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님의 명언을 생각하자.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뒤질 것이다. 내가 지금 뭔 말하는지 알겠어 얘들아? 모르겠다고? 그냥 뒤졌다 생각하고 깎다 보면은 어느새 이렇게 쭉쭉 진도가 나가 그래서 원기둥 하나 뚝딱 나왔지? 그 다음 이렇게 손가락으로 둥글둥글 만져보면 어디 하나 좀 모난 구석이 있는지 느껴질 그거야. 그거를 다시 깎아서 매끄럽게 만들어주면 돼. 자,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사면체를 만들어줄 거야. 근데 이거 면이 4개니까 사면체 맞아? 이과 애들아 내가 수학을 잘 몰라.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뭔지 좀 설명해줘. 자, 그 다음 원기둥에 이렇게 원을 그리고 또 반대편에도 원을 그린다. 그 다음 이렇게 깎이지 않는다면 그냥 돌려서 쉽게 깎아줘. 뭐든지 억지로 하면 다치는겨.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해야 되는겨. 나무 깎이는 소리 좋지. 나는 이 소리 진짜 좋더라. 내가 이걸 한번 깎아보니까 이런 조그만 나무 조각할 때 필요한 거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손의 악력이 진짜 중요하더라. 내가 이렇게 깎을 때 만약 손에 힘이 좀 더 있었다면 안정적으로 훨씬 깨끗하게 깎을 수 있었을 것 같아. 근데 뭐 이제 깎으면서 관절에 힘도 붙고 손의 악력도 늘겠지 뭐. 자, 그 다음으로 요렇게 다시 한번 더 둥근 원의 스케치를 올려줘. 옆에서 보면은 요렇게 다이아몬드로 쫑쫑쫑쫑 나 있는데 얘네들을 다 깎아내주면 돼. 자, 요렇게 샘플로 보면 이렇게 어디가 깎여나가는지 알겠지? 그렇게 해서 깎아줄 건데 이게 진짜 위험해 보이는 포인트야. 이렇게 깎으면 안 돼 얘들아. 진짜 보기만 해도 손 나가리 될 것 같지 않니? 이게 좀 능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싹싹 깎으시던데 나는 이게 악력이 너무 부족해서 지지가 너무 안 되더라고. 그래서 나는 아예 이렇게 벽에 기대서 깎는 게 훨씬 안전하다. 이렇게 싹싹 밀어주다 보면서 지금 이거는 둥글게 원하지 않게 잘 갈렸나 중간점검을 해줘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모난 부분들까지 조금 조금씩 깎아주면은 씹자마자 이빨 다 나갈 것 같은 닭꼬야끼 볼이 하나 만들었죠. 뭔가 소불알 같다. 이제 이 굿깎기를 한번 응용해볼게. 옆에 선생님이 주신 샘플을 두고 스케치를 쓱싹쓱싹 그려줘. 그렇게 얼레벌레 쓱싹쓱싹 깎다 보면 이렇게 돼. 눈사람은 팔도 필요하겠지. 이렇게 깎아서 두 동강을 낸 다음 꼽아줘. 그럼 완성이야. 그러게요. 신기해요 저도 지금. 사실 눈사람은 겨울에 눈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진 거는 뭔가 눈이 녹고 거기에 나무가 태어나는 새 생명의 의미는 개뿔 그냥 만들어 본 거야. 그래서 조각 초보가 깎아봐야 될 건 바로 굿깎기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. 안녕.